호두, 호떡, 호밀, 호박,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들어간 호. 모두 오랑캐 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랑캐라고 불리던 북쪽 세력에 의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 조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육을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시체에는 남아있는 살점이 없고 산 사람까지 도살했다. 임진왜란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패했지만 전쟁을 조선에서 했기 때문에 본토 내 피해가 없었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조선 내 상황은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원군을 파병하면서 더 불안해졌고, 북쪽에 사는 여진족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쪽의 누르하치 세력은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웠고, 누르하치의 최종 목적은 명나라였습니다. 다급해진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해준 명분을 빌미 삼아 광해군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아버지 선조는 피난길에 올랐고, 남겨진 광해군은 곳곳을 누비며 전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광해군은 전우가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다고 명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광해군의 선택은 중립의 노선을 택했는데, 명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대신 누르하치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누르하치는 칸으로 즉위하고 국호를 후금이라 칭했는데, 이는 실제 동북아의 절대 강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점차 후금과 명의 숨막히는 전쟁은 조선 앞에 놓여졌고, 광해군은 강홍립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강홍립인데, 그는 통역관 출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총사령관인데 왜 무인 출신이 아니라 통역관이지? 여기서 광해군의 외교적 역량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처신하여 패하지 않을 방도를 찾아라. 즉 강홍립에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다가 패해도 괜찮다는 뜻도 같이 전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후금군에 치열하게 대항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졌으며, 강홍립은 피해를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을 위해 출병은 나갔지만 후금과 적극적인 강화 협상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너희들과 원수 관계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즉 조선에 전쟁 의사가 없음을 후금 진영에 알린 것인데, 문제는 이 사실이 조선 신하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명을 위한 출병에는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어 오랑캐인 후금을 응징하자고 했지만, 이에 광해군은 전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금을 자극하는 행위는 조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오랑캐인 후금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투항한 강홍립을 처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광해군은 강홍립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결국 명을 위한 명분을 지키지 않은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 반정 세력이 움직였고, 이를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조군은 누구인가? 인조의 아버지는 선조와 후궁인 인빈 김씨 사이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혼인을 통해 능양군, 능원군, 능창군을 두었고, 장남인 능양군이 바로 인조입니다. 사실 인빈 김씨는 정비보다 선조에게 더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렇기에 광해군에게 있어서는 인빈 김씨의 아들들은 매우 불편한 존재였으며,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정권 아래의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인조는 자신도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결국 직접 반정 세력을 규합했는데, 이의 뜻을 같이 한 세력이 바로 서인입니다. 왜 하필 서인일까요? 광해군 시절 정권은 북인 중에서도 대북 세력에 의해 장악됐는데, 이에 소외당한 서인이 인조와 결합하여
인조반정을 주도한 것입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침소를 급습했고 놀란 광해군은 잠을 자다가 황급히 내시에게 업혀 피신했지만 결국 붙잡혀 유배 보내졌습니다. 이제부터 인조에게 있어서 노선은 단 하나입니다. 오랑캐인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광해군을 몰아낸 이유가 정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랑캐를 물리치고 오직 명나라. 이는 정확히 국제정세에 반대의 노선을 택한 것이고 그 결과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란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며 조선 역사상 임금이 세 번이나 도망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 도망. 반정 성공 이후 갈등이 생겼는데 원인은 농공행상 때문이었습니다. 반정 세력 중 이괄은 무인으로서 1등 공신이 아닌 2등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되려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김유가 있었는데 정적인 김유는 이괄이 북방으로 파견된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그 대상은 이괄이 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괄 아들이 반역 혐의에 연루되었고 결국 이괄의 모든 불만이 더해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의 기세에 놀란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는데 이는 인조의 무책임한 모습 중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괄 밑에 있던 장수들은 불만을 품고 후금으로 도망가 조선을 침공하자고 부추겼는데 이는 조선이 명나라와 친한 것에 불만을 품은 후금의 아주 좋은 빌미였습니다. 결국 이괄 잔당 세력들이 조선 침략에 앞장섰고 3만의 후금 군대가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두 번째 도망.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3만 병력이 평양성을 함락하자 인조는 두 번째 도망인 강화도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왜 강화도지? 기마족인 후금 군대가 바다를 건너는 건 어려울 거로 생각해 재빨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후금에 있어서 조선보다 더 중요한 곳은 명나라였기에 조선과의 전쟁에서 큰 힘을 빼는 건 후금에도 무리가 될 수 있기에 후금은 명나라에 집중하기 위해 조선에 협상 제의를 했습니다. 후금에서 제시한 내용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자는 것인데 조선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형제 관계를 맺은 후 조선이 후금을 대하는 태도는 오랑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후금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인조는 정면 대결을 택했습니다. 전시 체제를 도입하기 전 허술했던 국방력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오직 명분 논에만 빠져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후금은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워나가 국호를 청으로 바꿔 명정벌에 나섰는데 명정벌 이전에 조선부터 장악하기 위해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조정 내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화파와 오랑캐를 응징하자는 척화파로 국론이 나뉘었는데 문제는 척화파가 대세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조선의 모습을 보며 홍타이지는 직접 12만 8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묘호란 때 3만 군대와는 차원이 달랐고 본격적인 공격을 계획한 것이며 결국 병자호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망. 홍타이지는 무서운 속도로 압록강을 건너 불과 5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놀란 인조와 대신들은 강화도 피난길을 떠났는데 청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을 차단했고 인조는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인조는 세 번이나 도망간 임금이란 타이틀을 넣게 되었습니다. 추운 12월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는 12만 명에 완전히 포위되어 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 하나였습니다. 성 안에는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현실을 파악한 인조는 주화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나라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남을 치욕적인 항복 의식이 행해졌는데 청나라 군사의 호령에 따라 309도구 항복 의식을 마쳤고
이를 삼전도 굴욕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모습을 세자와 대신들이 지켜보았는데 결국 청의 수많은 재물과 함께 50만이 넘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의 명분에만 빠져 최악의 선택을 한 집권층으로 인한 피해는 가장 힘없는 백성들에게 오로지 떠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부탁드릴게요.